간사의 입장에서는 그 오신 학부모님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었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바라보면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눈치가 채져요. 우리 어머니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저는 인원이 많지 않은 데 대해서 전혀 오히려 더 반갑게 더 좋게 생각을 하고 교직 경력은 30년 전 휴직 경력에서 35년을 했고 4년 전에 2018년도에 이제 퇴임을 명예퇴임을 했어요. 근데 왜 명예퇴임을 했냐면 이런 강의 요청이 저기 제주도에서도 와요. 이거 시작인가? 시작 중일까요? 끝 중일까요? 시작 중이에요. 시작 중은 길다. 그래요? 네. 끝나는 중은 짧게 해도 애들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이 그래 달라요. 이게. 35년간 이제 교직에 있었고 그런 강의를 제가 다음 달에 저는 제주도 올레길을 공짜로 다녔어요. 학급 요청 강의 요청 때문에 가는 거야. 근데 당일로 안 가지.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가요. 10월 중순에 10월 16일인가 금요일에 또 강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 애월읍이라고 좋다 신난다 2박 3일로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2시간 하고 2박 3일 10칸 돌다 하는 거지. 그래서 강의 요청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나이에 자꾸 학교에서 자리 비우는 거 모습 좋지 않더라고요. 나이값이 안 돼. 그래 이제는 명퇴하고 좀 다니면서 어머니를 뵙고 왜냐면 자녀가 생기신 분 어이구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보통 하나 둘이 있잖아요. 아들 하나 따라 그러니까 세상에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못 봐. 딸 하나밖에 못 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당황하시죠. 인터넷으로 한다고 뭐 장모네 뭐 이런 데 알아보고 집사람들도 그랬는데 그게 잘못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잘못 급물살을 타버리면 애 인생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수다 떨면서 당신 자기는 어땠어? 이런 정보가 더 거기에서만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아들을 큰아들 망쳤어. 망치다시피 했어. 거기서 그 조언을 듣고 따라와봐요. 애는 둘입니다. 큰애는 이제 둘 다 직장 다녀요. 큰애는 원래 생명공학을 했어요. 생물을 요즘은 우아하게 생명공학. 근데 제가 그 모 사이트에서 이렇게 피를 받아도 집사람이 이렇게 뭐 권유한 게 과학고등학교를 권유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집사람이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다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그 선택된 폭이 좁고 아이가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과거라는 코스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과거 준비를 해. 이 공부가 의대생 그거 공부하는 거나 책이 이렇게 두꺼워 이게 이런 걸 몇 권을 공부하죠.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는 고등학교 좀 돼가지고 애가 지쳐버린 거야. 그런 거 맨날 외워야 돼. 그 뭘 외울 때 이렇게 막. 머리가 그쪽 머리는 아닌 거예요. 대학을 생명공학과를 가긴 갔어요. 갔는데 2년을 다니더니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 도저히 저는 여기 적성이 안 나. 집사람은 멘붕이 온 거야. 아니 초등학교 5학년 5, 6, 1, 2, 3, 1, 2, 3, 1, 2 10년을 했잖아.
시도를 한 건데 얘는 그거 난 못하겠다. 군대 가기 직전에 컴퓨터공학과를 가겠다. 멘붕이 와요. 그때까지 얼마나 또 뭐 과학 영재반 뭐 해가지고 뭐 걔 뒷바라지 하느라고 잠도 잘 못 자고 이 사람은 스커치하게 그 깟 얼굴 그냥 푸석푸석하게 이렇게 지냈단 말이야. 그 보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때 이제 아버지가 잘해야지. 그때 저는 your life. 그건 너의 삶이야. Not my life. 내 삶이야. 지금 근데 애들이 몇 살까지 살까요? 90. 어머니들도 90 넘어가셔. 왜 그러셔? 지금 애들은 추세로 볼 때 얘네들 120까지 삽니다. 추세로 볼 때 지금 뭐 100살 넘어가는 건 주변에 저 내 아는 형님네 그죠? 만화님은 돌아가셨는데 저기 장례식장 와서 얼마나 식사를 잘 하시든지 104살이셔. 그럼 지금 이제 근데 건강하면서 100살, 100년. 그럼 애들은 120살이 문제가 아니야. 평균 120일 가능성이다. 그러면 내가 군대가 이제 20살이에요. 인생에 뭐 얼마 살았어? 10분의 1밖에 더 살았어.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택해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전과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 그래서 신이 났어. 신바람이 났어. 프로그램. 그래서 취업을 3년, 3년인가 4년 전에 했어. 근데 벌써 세 번 잘렸어.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애들은 평생 직장은 없어. 평생 직업은 있을지 몰라. 평생 직장은 없다. 그리고 얘는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인직을 하나.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회사 초기에 필요한 거야. 스타트업. 요 단계에서 서버 구축하고 뭐 고객 이렇게 끌어당기고 2단계에서 필요한 거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얘가 또 욕심 많아가지고 연봉을 3천 달라고 했다. 그럼 어느 직장이 연봉 3천 주는 프로그래머를 고용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되면 혹은 또 회사가 좀 스타트업은 주로 수익 구조 날 때까지 좀 어렵잖아요. 그게 촉촉 되는 게 시나리오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가기를 누군가는 나가야 될 거라는 의식이 들어요. 그럼 누구 먼저 쳐다봐. 그러시라고.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가 아니면 현실로 프로그래머를 고용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처음엔 그것도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는 평생 직장에 대한 걸 살았잖아요. 둘째는 딸내미인데 사춘기 때 하나도 그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여자애들의 갈등이. 여자애들은 관계폭력이잖아요. 집에서 먼 고등학교를 집에서 아주 멀리 간다고 갔어. 왜냐면 꼴 보기 싫다 이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해가 되죠? 너무 멀리 갔어. 걔가 경영학과예요. 이것도 자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추종공학이라고 심리학과. 근데 내가 사춘기 때 너무 많은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상담교사가 되면 그런 아이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원을 상담으로 가서 올해 임용고시 때 갔어요. 잘했죠?
박수 쳐주면 하겠죠. 그런데 애가 자체 첫 공급을 받고서는 취업상이다. 아니 무슨 봉급이 200이 뭐 200이 되는 이만이 있는 거야. 저기 초봉이 좀 상당히 좀 낮은가 봐. 아주 답답해하고 추석 보너스 나오기를 목이 빠져기를 아빠 통장에 15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게 제가 뭐 이런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의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이치올라이 즐겨라. 이산인데 오늘 요즘에 저는 공항 위에 삶이 즐거워야 돼. 성공은 삶이 즐거우면 쫓아오지. 성공이 쫓아가는 게 아니야. 얘가 요즘 큰애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헬스가 헬스장 갔다가 거기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출근을 바로 해. 네가 뭐하고 사는지 난 모르겠지만 네가 재밌는가 보구나. 재미없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겠어요? 지혜비보다 더 일찍. 둘째는 또 저녁 때 하는 운동 일주일에 3일. 했어 이제. 걔네들은 그 두 아이에서 뭐 어떤 느낌이 행복하구나. 뭘 해도 하면 할 수 있는. 자식, 그렇다고 해서 자식 얘기가 좀 이따 좀 또 나올 텐데. 아이, 근데 제목이 까칠하니죠. 네. 그 제목 좀 매혹적이지 않나요? 네. 그 제목이 마음에 들죠? 네. 그게 제가 사춘기 때 우리 딸을 보고 느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반성이야. 반성이라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칠한 단어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냐? 밤송이 같은 아이가 내가 어떻게 평화롭게 했냐? 이거를 오늘 안내해드리려고 SRT 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타고 오면 예측이 안 돼요, 좀. 또 비도 이름도 7,500원짜리 SRT 타고. 내 수사, 우리 집이 수사가 됐네. 아, 이 비밀번호가 참. 제가 오늘은 어머니들 잘 오셨어. 제가 우리 집이 얘기인데, 제가 뭐 애들 키우면서 개고생한 얘기. 다 해드릴게요. 네. 네. 질문을 부장님께서 사전 질문을 받아보세요. 세 분이 질문했어요. 세 분이 짜증을 만들고 물건을 하찮게 여기 잃어버려도 찾을 노력도 안 하고 찾는 걸 귀찮아해요. 이건 누가 하셨나? 네? 안 오셨어? 아, 지금 내가 상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해결해 가면 쓰는 안경이에요. 뱅뱅이 안경. 두 번째, 무언가에 대답은 잘하는데 실천. 조금 그렇지, 그런 애도 있지. 이거 질문하신 분도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거 가져가세요. 애가 엄청 떨어지고 오늘 세 번째 짤막한 벌 없는 말 줄 텐데 이건 누가 하셨을까? 네. 보너스 안경을 입을 거예요.
그 우리 둘째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가이던스 인성검사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 자살의 우려가 있다. 어? 예, 그렇게 나와. 그럼 또 우리 집사람 또 엄청 놀라. 지금 울고 난리가 나. 그때 이제 이 자살은 우울이거든. 많이 우울하다. 제가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짱나, 귀찮아, 몰라, 됐거든. 이 말을 달고 살더라. 그때가 이제 아이가 힘들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짱기몰 시작. 짱기몰. 짱나, 귀찮아, 몰라. 우울해진 거예요. 우울해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강의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건 대답은 잘하는데 실천으로는 잘 옮겨서 대답도 잘하고 실천으로 잘 옮기면 애가 아닌데 이럴 때 제가 담임을 하면서도 그런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이의 습관을 고치는 기술입니다. 어머니 그거 고치고 싶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3월에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할 때 3월에 회장 선거 끝나고 와서 교무실에 갔다 왔더니 앞에 앉은 선생님께서 선생님 그간에 회장 부탁했어요. 아무 게 되는데 어머 큰일 났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걔 정말 이기적이에요. 내가 속으로 서 어른이 으르까 못하고 좀 뒷담 못하고 싶네. 질서하시고 왜 이런 제가 사실 담임을 바꾸는 제도의 유일한 장점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근데 진짜로 이쪽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청소를 주번을 전 반에 두 명씩 하잖아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모르고 그냥 까먹고 간 거야. 한 아이가 책상 들고 막 그런데 우리 반 회장 애가 친한 애야.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책상 들고 같이 마주. 이게 제 눈에 딱 꽂혀 있더라고. 제가 저에게 가장 센 무기가 뭐냐면 생활기록. 생활기록에다가 몇 년, 몇 년, 며칠 한 청소당번 학생이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 친구를 대신해서 책상비를 맞춰주었어요. 그렇게 생활기록에 딱 쓰고 바로 문자 날려. 생활기록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저하고 눈을 못 맞췄죠. 병을 잡고 막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근데 얘는 누남동료야. 외동딸이야. 근데 외동딸 아이가 남을 배려하는 걸 언제 배우겠어요? 친구 속에서 자기 혼잔데 여왕인데 자기. 근데 그 말 한마디 이후로 애가 막 찾아서 봉사를 하는 거야. 학년 말에는 애들하고 봉사활동 갔다가 이제 거기 센터장님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분식 좀 가서 아 선생님 오늘 우리 봉사단원들한테 분식 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애가 들어가더니 다 일어나더니 음료수 물 컵에서 다 여덟 개 애들은 어때? 애들은
어머님 말씀 중에 명언 중에 하나가 애들은 열 번 된다. 애들은 몇 번 돼? 열 번 된다. 그 말이 뭐예요? 바뀔 수 있다. 어떤 애를 두고 이기적이라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합니다. 애들은 몇 번 돼? 자, 그러면 이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눈을 갖고 있어야 돼, 어른이? 매의 눈을 갖고 있어. 근데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못난 행동할 때는 철저하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들 이 오늘 와서 한 다섯 가지쯤 얻어갔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못난 행동 못 본 척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팍 나가죠. 그리고 제가 생활기록부에 쓸 때 평가하는 말 한 단어도 안 써요. 사실만 써요. 친구를 대신해서 책상을 맞추는 것을 도와주었음. 끝이야. 거기에 덧붙이자. 팩트만 엄마가 팩트만 언급해도 이미 그것이 칭찬인 거예요. 거기에 평가하는 말 붙일 필요 없다고. 그럼 남편의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이런 남편을 그런 사람 없지. 그런 분을 설거지 하도록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소리 지르면 잘 안 돼. 아니, 여보, 오늘 나 학교에서 연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된다니까 그거 좀 해놓고다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남자 나이 40 정도가 인생의 러시아. 팀장하고 뭐 과장하고 이렇게 뭐 부장하고 좀 있으면 잘릴까봐 걱정도 하고 자기 인생이 없어. 아파트도 이렇게 여기 고층 아파트도 이렇게 하나 얻었는데 말이야. 마누라가 그냥 나를 또 시켜먹으려고. 근데 이 저는 BBC 방송에 TV에 BBC 방송에서 일하는 남편을 일하게 하는 방법. 근데 그 얘기를 개훈련사가 나왔어요. 아, 네. 그렇죠. 개훈련사가.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매기는 거 있잖아요. 관심. 제가 영국에 영국에 여행 갔을 때, 하이드 파크. 엘리자베스 여왕 사는 그 옆에가 바로 하이드파크더만 엄청 큰데 개들이 개판이 아니야. 수십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짖는 개가 없어. 그 신기하다. 뭘 이제 그 간식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애가 뭘 하면 꿀걸 딸내미는 걸이라 하면 꿀걸 그러면서 매겨. 사는 녀석들 꿀걸 그러면서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먹는 재미에 주인도 어린 주인 착한 행동하고 쳐다봐 주세요. 그렇지.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훈련사가 조련사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강영욱 씨 그 프로 좀 보시나요? 애들 나쁜 습관 교정하는 데 진짜 강영욱 씨가 탁월한 조련사.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사람의 행동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영국의 젠틀맨들이 발끈한 거야. 아니 사람을 개취급한 말이야. 그게 막 요즘 막 방송국이나 BBC 방송에다 항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BBC 방송에서 공식 사과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담당 PD는 아마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40인데 뭐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넌 왜 말 그 10대한테 제일 참 많이 쓰게 되는 말이 이번에 넌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밖에 못해 이 말이야. 그게 아니, 그게 되면 10대가 아니야. 적어도 인간이 되려면 중3 겨울방학을 돼야 돼. 그 전에는 아예 포기해. 안 돼. 그리고 위로를 좀 미안 드리는 말씀을 해드릴게. 그다 적으셔. 지랄 불변의 법칙.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 적으세요. 다 적으셔. 오늘 애가 나를 열받게 하죠? 모든 인간은 평생 떨어야 되는 지랄의 총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거 기꺼이 받아들이죠. 나중에 30, 40대에서 지랄하면 허리 아파. 우리 조카들이 그래 지금. 큰 애가 40이고 작은 애가 30이었는데 지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가 내가 무슨 결정할 때면 엄마 결정대로 했지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한 게 어딨냐고 이렇게 지랄해. 그래서 아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 근데 우리 누님도 지랄을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에 당하는 어머니들이 당하는 고통은 아 나는 빨리 와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하시라? 그렇지? 안 할 때 하고 약속했는데 애가 안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못 본 척 하는 거야. 이게 굉장한 기술입니다. 아 싫어. 그 힘들지. 저도 힘든 게 뭐냐면 그것도 그 사춘기 때 아웅다웅 될 때는 하루 종일 아웅다웅 되잖아. 그러면 꼭 둘이 다퉈도 어디 와서 다투냐? 내 눈앞에 와서 다투냐? 열받게. 그럼 꼭 개입을 유도하잖아. 그럴 때 현명한 엄마는 세 글자를 잘해. 거짓말. 거짓말 안 하는 건 옛날 갖다 그건 되는 소리가 아니야. 거짓말을 유연하게 잘. 아이고 엄마 마트 갔다 와야 되겠네. 무정분이 있으면 안 돼. 무정분이 있으면 더 줄여야 돼. 자꾸 그런 말 써서 죄송해요. 리얼 토크나. 그리고 못 본 척 하시고 네, 내가 칭찬할 때가 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게 엄마는 나 안 할 때만 꼭 본다. 내가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엄마 말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때 어른이 귀신처럼 정말 하찮을지라도 그거를 딱 알아채줘야 돼. 책상 줄 맞춰주는 게 그게 무슨 봉사야? 근데 그 아이는 봉사로 받아들여. 그러면서 개인들이 바뀌더라고요. 애가 그만큼 변했을 때 그걸 무슨 좀 하고 또 부풀리지 마시고 팩트 아무 얘기가 뭐 했네 이렇게만 하시면. 그리고 사춘기 때 이때 애를 깨우는 일 때문에 애하고 많이 다투게 된다. 아침에 깨우는 것 때문에 아, 세우는 일. 손을 용감하게 손을 드셨네.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네, 혼자 드셨어. 아, 이거 비싼 건데. 네, 이렇게. 네, 이거는. 아, 한 분만 손을 드셨으니까 드린 거야. 저건 비싼 건데. 애 깨울 때 쓰시라고. 네네.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거야. 네. 이게 더 좋아. 이건 못 드려.
갑자기 일어나. 사춘기 때 애들하고 싸우게, 저도 애들하고 싸우게 됐다. 애는 일어나기 싫어. 눈뜨기 싫거든. 학교 가면 그것들을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애가 눈뜨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가서 얘기해. 아빠가 가서 얘기해. 엄마가 가서 얘기하면 꼭 싸우더라고, 아침부터. 그건 제 몫이었어. 제 몫이야. 응, 제 몫. 제가 해야 돼. 근데 어른은 착하면 안 돼. 사춘기 아이를 두고 착한 엄마? 그건 쓸모가 없어. 명확해야 돼. 제가 저걸 사가지고 왕도상가 가서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좋다 이거. 깨우면 가서 귀에다 사. 눈뜨기 전에 웃어. 애들도 그래요. 뭘 넘는 말. 아까 이게 어느 분이 뭘 넘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네?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공부할 때 공부방에 들어가면 네. 딱 들어간 걸 동시에 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 띵! 남자애? 여자애. 여자애? 나가? 아, 그거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러지 않으면 되지. 엄마한테 이제 그 애들이 자기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거. 그 좀 양호한 건데, 우리 아들은 그 게임 중독돼서 걔가 과거에 입시 실패됐다. 올림피아도 은상도 받았어. 근데 잘했는데 그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하는데 시험 막판에 독감이 걸렸다. 그럼 그 당일 컨디션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서 게임 중독이 됐어. 애들이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패자라는, 루저라는 느낌으로 사람이 못 살아요. 그거 어린 놈이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기려고. 게임에서 그 게임 중독은 그런 심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내가 루저다. 그러니까 내가 위너라는 느낌을 갖고 이렇게 게임을 무지막지하게. 칼질을 볼 테니, 게임에서. 팔이 안 떨어져. 두 시간 해도 어떻게. 내가 아,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제 방을 들어가죠. 그러면 이 몰입을 해야 되는데 방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눈을 뜨는데 레이저 뽑은 부분. 결국 나중에는 치료 받았어. 인터넷 중독. 그 두 달 치료 받고, 치료 받고 나니까 내가 좀 좋아지더라. 근데 그때 엄마 그 이게 원래 그 상담은 가족 치료예요. 집 사람도 상담 받고. 우리 딸내미 우울하다 그 자살에 우려가 있다 할 때도 다 가서 저도 가고 집사람도 가고 다 가서 상담하고 그러니까 금방 끝났어요. 아까 제가 중3 겨울방학 때까지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둘째가 중3 겨울방학 때 백담사로 놀러 갔는데 그제서야 애가 해방되었다. 3학년 엄마 손 들어보세요. 축하해요. 조금만 더 고생해요. 다른 분들은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모른 거다. 오늘 강의에 네, 저는 아 35분인가 작가 맞죠? 이 정도면 네. 어적한 것도 있고 근데 우사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근데 일세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일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는 뭐 그래서 기껏해야 막걸리 카피하지 학부모님을 저 지금 이런 얘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책으로 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책이 많아요. 제가 소감만 나눠드릴 때 그때 이제 휴대폰 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등록을 해서 어머님들 방을 하나 만들게요. 진짜 좋은 책들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굳이 이 얘기까지 내가 굳이 써야 오은영 씨도 참 대단하고 그거 말고도 자녀와의 대화법 제가 뭐 저도 사실은 아이들과의 소통법 학생과의 소통법을 그 강의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전문가들이 있네. 아직 오늘의 비기는 네 가지다. 칭찬의 기술 그 다음에 받아치는 기술 L로 행동 교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 기술 그 다음에 공감하는 기술 운동이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디로 운동하시나요? 호수공원. 네. 엄니는 어디로 운동? 네? 어디? 헬스. 나이가 40이 되면 아니 40 안 되셨나? 넘었죠? 나이가 40이 돼서 이것도 오늘 제일 중요한 일. 40이 넘어서 65세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운동이에요. 운동. 왜? 지금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65세 이후에 사는 재미가 없어. 건강이 보장이 안 돼. 두 분이 운동을 하신다는데 이거는 필수야. 운동을 안 하면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소름 끼쳐. 그때가 오면 좀 늦어. 그 전 이미 왔어요? 이미 몇 번이나 왔다고? 남편은 이 가는 소리에 소름 끼쳐. 그 전에 저는 그걸 전쟁터의 부상병신이라고 해요. 전쟁터에 총을 맞았어. 그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위생병이죠. 근데 위생병 욕을 닭을 타는 사람. 진통제 안 놔준다. 원망은 누구를 해야 돼? 나 총을 쏜 그놈을 욕을 해야지. 근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욕하는 그게 저는 부상병신이에요. 집사님 나이 40살 되던 애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저를 잡아먹어. 또 여자가 얘기하면 3일이거든. 한 달을 죽는 줄 알았어. 직접 해가서 오늘은 내가 이 여인과 반드시 절판을 내고 말이다.
그게 나이 딱 40대 전이에요. 베란다에 가서 용기를 내자. 소주를 두 병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딱 그랬더니 코골 붙이네. 그때 그 사람이 그것도 쓰세요.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라는 책을 보더라고. 쓰세요.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거는 4학년 엄마들은 다 보셔야 돼.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 사람이 이걸 책방 가서 사서 보더니 무서워 막 키키 때문에 웃어. 만화책을 봐. 뭘 봐. 다 읽고 나서 저한테 당신도 한번 봐. 거기에 40대면서 만경기 증후군이 40 초반부터 나타나. 집사람이 작년부터 한 행동이 거기 다 나와있네. 근데 본인도 웃은 거야.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새벽 단련을 체력이 단련돼서 본인이 행복하면 우리 애들이 정말 우리 큰애가 32살인가? 근데 애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 왜 그러고 있어? 엄마 아빠가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도 여기 동탄호수 있잖아. 동탄호수 하루에 한 바퀴 안 돌면 이건 동탄호수에 대한 모욕이지. 여기도 산 하나 있더만 300m 되는 거. 산도 있던데 산이나 호수 가시고 가급적이면 애들 데리고 다니지. 근데 안 가려고 할걸? 그죠? 아니 엄마가 귀염을 떨어야 같이 가주지. 그렇지. 근데 제가 볼 때 이 동탄이 아파트가 고층이잖아. 예. 애들은 저는 좀 비련한 게 빌라에 살다가 재건축을 했어요. 건물사를 다시 재건축했는데 제가 상계동에 주공아파트 처음 생길 때 40 정도 그때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12층에 10층을 분양받았어요. 로얄이지. 그때 저 3개월 한 해도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저한테 뽑자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들어서 어머니 몇 층이 나오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층 사람과 바꾸세요. 내가 참 어리석은 거지. 그게 몇천만 원 차이 나는지 몰랐어. 근데 그 1층으로 그냥 바꿨어. 그분은 뭐 좋아라 했겠지.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왔고 우리 아들은 농구 드리블 연습을 집안에서 했어. 층간소음. 그리고 애들이 1층 애들은 무조건 나가야 돼. 놀이터가 가까우니까. 학교 갔다 오면 놀이터 나가면서 그늘 타고 이제 놀아. 이 동탄은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운동하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어머니도 행복하시면 이것만 하는 것 엄마,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해. 그거보다 뭘 자식에게 보여줘. 덜 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 학교 교정을 한 바퀴 도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업 끝이라고 알려주셨어요.